안녕하세요. 심방골 주부 채널에서 촬영과 편집 운영을 하고 있는 막내 아들 이강봉이라고 합니다. 그때 학교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어머니 일 도와드리다가 호기심에 한번 시작해 보게 되었어요. 원래 블로그를 어머니께서 취미로 하고 계셨는데요. 시골 일상도 올리시고 양봉을 하시니까 벌에 대한 이야기도 올리시고 블로그 왕성하게 할 때는 하루 방문자 수가 한 4,000명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6,000명 됐어요. 6,000명, 2,000명 깎았네. 어머니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핸드폰으로 찍게 되었고 호기심에 한번 유튜브에 올려본 것 같아요. 블로그는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찍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있는 대로 이렇게 다 보여줘야 하잖아요. 조금 더 이게 세밀하게 잘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지. 도전 정신이 네. 있어갖고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좋아하셔서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성격도 나하고 비슷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물어봐. 그러면 내 생각하고 있는 걸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맞아. 다른 자식보다 더 뭔가 1차적인 목표를 이뤄냈다는 느낌? 엄청 좋았지요. 미국서 왔어. 엄청 신기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다 해내다니 그 정도로 진짜 뿌듯했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않았고 거의 한 달에 한 개 올리거나 막 이런 정도여서 조회수를 본다는 것보다는 그냥 올린다는 거에 의의를 둬서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조회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꾸미질 않아요. 영상에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어그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끌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박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가 요리하는 거랑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연륜도 그렇고 어머니 본인이 못 참는 성격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투정할 새가 없어요. 어? 반찬이 없네? 오늘 해야지 하면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TV 같은 거 보면 치킨이나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또 어머니께서 치킨이나 막 짜장면 이런 거를 막 해주셔가지고 TV에 나오면 그대로 따라서 해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해줬지. 아 저거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들이 볶음밥을 해줬거든요. 근데 볶음밥이 맛은 있는데 조금 뻐셨어. 뻐셔? 부드럽게 조금 덜 볶아졌어. 맛없는 건 안 먹었어요. 그래도 아들에게 정성껏 볶아줘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가 유튜브 하시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안 주무시는 거예요. 댓글 보시느라. 댓글 달아주시느라. 걱정도 되면서도 뿌듯하기도 하고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농사일은 육체를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힘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마침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음식을 이제 해서 올리다 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아들이랑 같이 하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이게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서 오래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 응. 행복하지.